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가 뭘까요? 역시나 다이어트. 금연. 아 맞아요. 네,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계획을 세우고 제일 많이 무너지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우리 모 과장님도 금연한다고 금연 약 먹었다면서요. 근데 아까 보니까 다 옥상으로 담배 피러. 네, 에린 팀장님은 올해 목표가 뭐예요? 작년에 좀 체력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새로 헬스, 헬린이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무게를 좀 늘려가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자가 일단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마음을 만들자. 사실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 졸업 이후로 제대로 된 책을 읽은 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읽자. 72대 1 법칙 들어봤어요? 3일 안에, 네. 72시간 안에 목표를 세운 거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1%도 안 된다. 72시간 안에 책, 네. 하나 사갖고 오세요. 네. 컨펌 받으세요. 알겠습니다. 우리 회사에도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, 다음 달부터 한다, 운동 곧 끊을 거다, 이거 3년째 얘기하는 분 계시잖아요. 못 뺍니다. 네. 그러면은 대표님은 새해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저도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. 제가 원래 운동 중독자였잖아요. 네. 진짜 주에 7일을 다 운동 가시는. 네. 좀 운동을 저도 소홀히 했는데 올해는 다시 예전처럼 예, 좀 지방을 좀 더 줄이고,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소모임이나 소셜링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. 맞아요. 배우고 싶은 게 많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좀 전달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소모임을 좀 많이 참여해보려고 해요. 제가 개최도 좀 해보고 예, 그게 좀 올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고요. 네, 맞아요. 실제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투자 이런 곳에 관심은 많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. 맞아요. 시작이 너무 네, 어렵지.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요. 다 데리고 오세요. 네. 전화하겠습니다. 네.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네. 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했어요.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발로 뛰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. 많은 컨텐츠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. 72시간 안에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거는 목표라기보다 올해의 소망인데 우리 직원들이 다 잘 되는 거. 우리 직원들 잘 돼서 행복해지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. 새해 운세 되게 많이 요새 뜨잖아요. 맞아요. 거기 보면 뭐 무슨 띠 올해 대박난다, 부동산 운이 좋다. 이런 릴스나 뭐 쇼츠가 많이 있던데 우리 직원들 거기 다 들어가더라고요. 원숭이띠, 돼지띠, 닭띠, 쥐띠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. 토끼띠 다 올해는 잘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운세를 떠나서 개인의 노력하고 의지가 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훨씬 중요하잖아요. 그래도 네. 그 운세의 기운을 받아서 더더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세운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한 해를 보내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